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3회 대기환경 기사 두 번째 과목 연소공학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1번 기체 연료 어떤 가스인지 찾는 거네요. 자, 요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무연탄 코크스의 수증기를 반응시켜 얻은 기체 연료랍니다. 여기 볼게요. 우리 기체 연료 코크스 가스, 고로 가스, 발생료 가스, 수성 가스 있으면은 요네 가지 여러분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코크스로 가스 그러면은 요 말이 나와요. 코크스로에서 제조하다가 나오는 거. 그리고 주성분까지. 수소메탄. 고로 가스는 용광로예요. 용광로를 우리 고로라 그러죠. 그죠? 그다음 발생료 가스 그러면 석탄 코크스를 저결 상태에서 산소 공기 넣어서 불완전 연소시켜서 나오는 거. 그래서 CO랑 불완전 연소니까 CO랑 N2가 나와요. 수성가스 그러니까 수증기예요. 수성이니까. 그죠? 그래서 무연탄 코크스 수증기 반응시켜서 얻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는 누구 얘기예요? 수증기 나왔죠. 수성가스 1번입니다. 자, 22번 볼게요. 자, 액화천연가스 그러면은 LNG죠. 자,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은 우리 메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LPG 액화석유가스의 주성분이 프로판과 부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구별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NG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23번 차카온도 범위로 옳지 않은 거. 요거 나오면 여러분 못 맞춰요. 다못 외우기 때문에 이거 그냥 틀리라고 내는 거 보고 답만 확인하고 갈게요. 2번 정답이에요. 중류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가요? 네, 530에서 580.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4번. 요거는 푸셔야 되죠. 실제 공기량 계산을 하네요. 자, 보니까 지금 혼합 기체예요. 그죠? 수소, 메탄, 그다음에 프로판, CO가 들어있는 혼합 기체예요. 이때 혼합 기체 같은 경우에는 혼합 기체에서 뭘 구하냐? 그러면은 실제 공기량을 구한답니다. 그럼 실제 공기량은 공기 비에다가 이론 공기량을 곱한 거죠. 그러면은 공기 비는 지금 얼마로? 1.1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론 공기량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혼합 기체의 연료에서 이론 공기량은 어떻게 구해요? 이론 산소량을 기체니까 부피니까 0.1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뭘 구해야 되냐? 이 혼합 기체에 필요한 이론 산소량을 구해야 돼요. 자, 볼게요. 지금 40%가 수소고요. 그 다음에 메탄이 20%. 그 다음에 프로판이 20%. CO도 20%.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이론 산소량을 구하려면은 일단 연소 반응식을 완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필요한 산소량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연소 반응식이 이렇게 되죠. 그다음 메탄은요, 산소를 더해서 탄소 있으니까 탄소 하나니까 CO2 하나, 수소 네 개니까 절반의 H2, 그러니까는 수소가 네개 있으니까 2H2가 생겨요. 그다음 산소 개수가 네 개죠. 그러니까 여기 개수는 2가 돼야 들어가는 산소랑 우리 연소 생성물의 산소랑 맞아 들어가요. 이렇게 우리 뭐 만들어요? 연소 반응식 만들죠. 자, 그 다음 프로판은요. 탄소 3개니까 3CO2, H2O가 8인 H가 8개니까 4H2O, 절반 H2O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산소 6개, 4개 합쳐서 10개 되려면 여기 10개 나누기 2에서 5가 들어가요. 그다음 CO는요. CO2 되죠? 그래서 요게 뭐가 돼요? 이 각각의 이 혼합기체를 구성하는 가스들의 연소 반응식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산소량은 여기 어디? 자, 보세요. 연료 1큐빅미터당 필요한 산소량. 부피비는 우리 개수비랑 같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개수가 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산소 앞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각각의 이론 산소량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혼합돼 있으니까 우리 이론 산소량 어떻게 구하냐? 보세요. 자, 여기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이론 산소량이 2분의 1, 그러니까 0.5인데 그게 얼마? 전체 중에 40% 있으니까 0.4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메탄은요, 2가 필요하죠. 앞에 개수 2예요. 근데 얘가 전체 중에 20%.
일단 프로파는 계수 5인데 또 역시 전체 중에 20%. CO는 0.5 곱하기 0.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산소량이에요. 그럼 이런 산소량을 뭘로 나눠주면? 0.21로 나눠주면 이런 공기량이 되죠. 그래서 이런 공기량을 구할 수 있어요.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요. 8.09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8.09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에 공기비 1.1만 곱해주면은 실제 공기량이 나오겠네요. 계산하시면 8.904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료 1큐빅미터를 이제 연소시킬 때, 이 연료 1큐빅미터를 연소시킬 때 필요한 실제 공기량이 요 값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연료 1큐빅미터라고 그랬으니까 필요한 공기량은 8.904 큐빅미터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돼요.